집 근처에 있는 엉또 폭포에 왔어요. 여기 이 엉또 폭포는 비가 무지무지 내릴 때만 볼 수 있거든요. 물이 내려오는 걸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번 가볼게요. 차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서 잠깐 주차를 하고 보시면 이렇게 다리 작은 개울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오니까 여기 이 폭포, 엉또 폭포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꽤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짠,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개울가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물줄기가 여기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는 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여기가 집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엉또 폭포가 물이 쏟아지는 폭포를 본 적이 없어요. 왔을 때마다 항상 물이 없었거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렇게 개울가인데 물이 아마 더 많으면 여기 물이 흐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고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비가 내리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죠. 분위기 있죠. 마음이 열리네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그렇게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죠. 물은 안 떨어지지만 원래 여기 이쯤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네요. 운치가 있어요. 조금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끌벅적합니다. 무인 카페예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여기에 돈을 놓고 먹는 것 같아요. 한 개 1,000원. 이 모습이에요. 원래 비가 제대로 온다면 여기 이 영상의 모습처럼 원래는 저렇게 쏟아지는 게 정상인데 뭐 오늘도 좋았어요. 제 집 근처니까 종종 간단간단하게라도 찍어서 정말 저렇게 쏟아질 때 가까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약간 작지만 소박한 느낌의 무인 카페. 뒤에 항아리 보이세요? 저는 왠지 어렸을 때부터 이 돌들이, 이 돌로 된 이렇게 벽을 보면 왠지 이 정겨운 느낌? 이 정겨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돌이 쌓여진 벽들 보면. 제주의 상징 중에 하나인 귤나무. 짠. 그리고 여기는 국화꽃 길이네요.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어쩜 저렇게 초록색도 색깔이 다 다를까요? 초록의 느낌이 다 달라요. 이 정도 비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제주 오래 사셨던 지인이 비가 완전 쏟아져야 그 이후에야 좀 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셔서 큰 기대 안 했는데 역시나 물은 흐르지 않았네요.